안녕하세요. 하늘여행 자스입니다. 영어 단어 외우고 또 외워도 자꾸 까먹어서 짜증났죠.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 금방 까먹어서 짜증, 화가 날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찾다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 단어 외워도 자꾸 까먹는 이유와 앞으로 까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방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먼저 영어 단어 외워도 외워도 자꾸 까먹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기억력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웠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용이 머릿속에 남는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 배웠을 때는 100%였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벼락치기를 해서 열심히 영어 단어 100개를 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그 중에 100개 중에 33개밖에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25개,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21개밖에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까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 뇌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럼 외운 단어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짜잔! 기억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때쯤,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한번 살짝 뇌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이거 알지? 우리 어제 배웠잖아. 기억하지?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기억력이 떨어질 때쯤, 그러니까 3일 뒤에 한번 또 헤이! 여전히 너 기억하고 있지? 그리고 10일 뒤에 한번, 그리고 한 달 뒤에 마지막으로 한번 뇌를 건드려주면 배운 거, 외운 걸 90%까지 기억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엄청 빡시게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운다고 칩시다. 한 3시간, 4시간 걸리려나? 그런데 이 외운 단어를 다시 리뷰를 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는 그 100개 중에 20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완전 짜증나죠? 그런데 하루에 5분 정도만 들여서 두 개의 단어만 외운다고 치면 훨씬 부담도 줄어들고 매일매일 두 개씩만 외우고 어제 배운 단어를 조금씩 조금씩만 리뷰를 해서 하루에 총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한 달 뒤에는 머릿속에 60개가 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 하늘여행자님, 뭐 복습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귀찮게 언제 그걸 다시 봐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게 보는 게 말로는 쉽지 실제로 행동하기가 얼마나 귀찮은데요. 저도 여러분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 진짜 귀찮거든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은 한번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만들고 나면 뭔가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거 그리고 뭐 카페나 이런 거 웃긴 거 보는 거 그거 다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귀차니즘과 그리고 우리에게 반복되고 익숙한 이 행동 패턴 습관을 이겨내고 조금 고쳐서 영어 단어를 효과적으로 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운 영어 단어를 까먹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저없이 좋아요와 코멘트 그리고 subscribe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 시간으로는 밤 자정 12시부터 1시까지 캐나다의 시간으로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부담 없는 영어 공부 카페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제 라이브 스트림을 들어오시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카페에서 따로 또 같이 친구랑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컨셉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유튜브 스트림 틀어놓고 여러분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 제가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하고 제 영어 공부 방법이나 노하우를 좀 따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뭔가 동기부여 자극 팍팍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어 카페 라이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페이스북 페이지 Fly with Suji 아니면 Korean Female Pilot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란에 또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See you guys. Bye.